싸움 승부 제9차전. 내일로 또 다른 날 또 다른 운명이 이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바 날 잡으려는 추적자는 포기라곤 모른다. 내일로 너를 만나 바뀐 인생 너 없이 어찌 살아갈까. 내일로 내일 우리 다른 길로 우리 만남 시작했는데 하루를 가도 나 홀로 다시 못 보겠잖아. 기왕 죽을 목숨 크게 써보셔. 스테디셀러 뮤지컬 시카고의 주역도 있잖아요. 이분들이라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선배를 해봤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오빠. 제가 최대한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연승 달리려고요. 네, 제가 우리 장은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이다 팀입니다. 예. 예. 아이다라는 작품을 다 했었어요. 초연 때 8개월 김호영 씨 했었고, 우리 또 민우혁 씨하고 장은하 씨 지금 하고 있고, 뮤지컬 스타워즈 즐깁시다. 얼굴만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앨범 경력이 있으시고 리사 씨의 성량과 조건 씨의 퍼포먼스와 레오 씨의 이 젊은 패기가 뭉친다는 무조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부의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대단하신 분들을 드디어 제가 감독으로서 이분들과 함께 한다니 오늘 하루는 정말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지금 덤빈다고 그래요? 어떤 감독님이? 뮤지컬 스타워즈 경기 관전 포인트 3. 시청자 관전 포인트는 쉽게 TV에서 노래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의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성당들의 시대 최고의 라인업 배우들이 꾸미는 뮤지컬 명곡 레전드 무대. 오늘 뮤지컬 공연의 감동을 TV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남경주 선배님은 피하고 싶어요. 남경주 선배님 같은 대선배분. 남경주 선배님. 저는 뮤지컬 배우 34년 차 남경주입니다. 그대만이 영원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뮤지컬계의 천사 남경주가 펼치는 멀티플레이. 예측 불허 반전의 무대를 기대하라. 여기가 원조잖아요. 원조지 당연히. 진짜 너무 기대. 제가 어느 날 TV를 네. 보는데 네. 조건 씨가 나와서 깝을 떠는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저건 뭐지? 오. 내가 원조인데? 네. 너도 두고 보자. 깝 원조가 누군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 예. 어, 두 분의 깝승 무거움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현출연자를 충격에 빠뜨린 퍼포먼스 대격돌. 무대를 뒤집어 놓은 제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게 많이 없어서 우리도 두세 명이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응? 자, 자. 두세 명이 나눠. 많이들 드세요. 기호 1번 박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뭘 했는데, 이렇게. 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줬을 뿐입니다. 김영란 건 몰라요? 김영란 씨가 누굽니까? 김영란 씨가 누구예요? 박성 씨. 안 돼요, 이 관계는. 안녕하세요. 저기 아저씨. 여기 김영란 씨. 여기서 술 먹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술을 들어가세요. 술을 먹다니요. 어머, 어머. 아, 이렇게 견제를 하는구나. 노래싸움 승부가 아니라 고성방만. 자, 노래싸움 승부 제 9차전 첫 곡을 공개합니다. 어, 첫 곡이다. 자, 뭐, 다시 있는 분 얘기하세요. 자, 첫 곡이요. 뭘까요? 자, 제발. 첫 곡이 바로 김원준 씨의 쇼입니다. 없는 왜 김원준 모르시죠? 쇼 압니까? 쇼 그치? 이게 사실 아 이게 알긴 아는데 이거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김수영 씨 네 첫 번째 나가시죠? 아 노래요? 예 아 진짜 트라우마인데? 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돼요. 제 말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어 화이팅 야 이거 진짜 형 불 살아주세요. 어 나 갑자기 가장 어린 나이니까 한번 분위기를 한번 잡아주면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떨려. 어 예 아 이상민 감독님 뮤지 감독님 팀 누르셨습니다. 어떤 선수가 부르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세상은 두 번의 슬픔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든지 간에 이분의 트라우마를 깨고 싶었습니다. 아
김수영 씨군요. 아, 진짜? 와, 이거는 너무. 네, 수영이 정말. 아, 진짜 응원해줘야 돼, 응원해줘야 돼. 어? 우리 응원해줘, 진짜. 어, 형님.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집에 가게 해줘. 근데 아. 김수영 씨 원래 얼굴이 좀 하얀 편이세요? 지금 많이 질리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예. 피부는 하얗지만. 아 예예. 예. 예 정말 이렇게 질린 것도 없잖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깨기가 힘든 일인가를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 쪽에서는 네. 젊음의 패기의 상징 네. 레오 씨를 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 심사위원분들한테 MC로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정심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오늘 무대 이것만을 딱 보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안 해주시면 김 과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은 김 과장 보시고 금요일은 노래싸움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아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 예, 예, 아, 예, 잘 잤다. 여기서 또 홍보를 하시네. 자 김수용 대 빅스의 레오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야 수영아 좀 보여줘. 파이팅! 어 어떡해. 어 또 미치겠어. 트라우마는 못 깨는 거야. 승부기 때문에 김수영 씨 그 트라우마를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겪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우리의 명예까지도 환상 속에서 존재했다고. 이 반짝이 개조 저방하는데 진짜 승부다. 장난 아닌데? 네, 갑니다.